근데 엄마 내가 몇 개만 좀 물어볼게요. 이 대주님, 지금 신랑, 지금 본인 신랑 남편, 이분, 지금까지 바람을 수도 없이 피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많이 제가 피우신 것 한번 같아요. 살펴본대요. 이게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혼을 하라고 얘기를 잘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원래 신이 그렇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대주님하고는 엄마 살지 말라 그래요. 왜뭐 한다고 용서를 해줬어? 내가 지금 봤었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이 대주님을 그래도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엄마가. 그쵸? 근데 이 대주님은 엄마 뭐하러 받아줬냐라고 할 정도로 이 바람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랑 잘 살아 이것도 아니고 그 여자, 만약에 엄마 바람을 펴서 다른 여자를 만났어, 이 대주님이. 그러면은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은 바람을 펴서 갔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사람 구실 못한다 그래요, 할머니가. 엄마가 만약에 이 대주님을 또 받아주잖아요. 끝이 아니래요. 상처를 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엄마는 이 대주님하고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고 싶은 것도 같아. 근데 엄마 이 대주님 잡는다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대주님이 이 바람길을 재우지 못하고 또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떡하니? 지금 할머니가 그러셔. 그때는 이혼해야죠. 지금 이만큼을 했는데도? 네, 저는 마지막을 보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이에요, 이게. 와, 굳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이유를 모르겠네. 저는 제가 봤었을 땐 대주님이 이게 마지막이 아닌데 또 바람을 피워서 또 다시 여자가 들어서 또 다른 여자랑 또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걸 알았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제가 볼땐 아닌데. 오래 못 가요. 이 여자도 바람핀 남자가 이 대주님이 한 명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것만 맞아요. 아니, 그, 이 여자도 네. 처음 바람이 아니라 그러고, 이 대주님도 첫 바람이 아니라 그러고, 이두 사람도 못 살아요. 절대로 같이 못 살아요. 그리고 이 여자도 한 남자랑 절대로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이 대주님이 이 여자랑은 잘 살까요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이 대주님은 엄마 지금 말씀하신 이 대주님은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누구랑 살아도 또 바람 펴요. 절대로 한 여자로 만족하고 못 살아요, 이 대주님. 그래서 엄마가 상처를 받지 말고 차라리 그냥 끝냈으면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엄마는 당연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같이 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두 분이 같은 마음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 대주님은 엄마가 진짜 마지막이야. 나 당신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서 얌전히 그냥 남은 여생 그냥 나랑 같이 살 거면 있어라고 해도 이 대주님은 그럴 자신도 없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내가 옆에 있을게 이 소리 분명히 안 했을 거라고. 지금이 오히려 엄마한테는 기회예요. 이 대준님하고 완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근데 본인 마음이 그게 안 되니까 더 힘든 거거든. 근데 할머니가 볼 적에는 엄마가 이 대준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하고 내가 너무 많이 기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 대준님을 놓지를 못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엄마가 놓지를 못하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이 사람을 정리를 하고 엄마가 그냥 차라리 새로운 인생을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본인한테도 훨씬 더 좋아요. 왜 굳이 왜 굳이 이 사람을 그렇게 이제 하고 가려고 하는지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본 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느 정도 바뀌거나 정말로 뭐 이제 엄마 이 사람을 그러면 좀 엄마 옆에서 좀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좀 해볼까요? 이런 말도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이분이 만약에 엄마 옆에서 있는다라고 해도 그렇게 긴 시간 같지가 않아. 길어봐야 한 2, 3년 있다가 또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이분은. 길면 2, 3년이야. 짧은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이분은. 진짜 관뚜껑 열고 들어갈 때까지 이분은 한 사람 옆에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 힘든 것도 너무 잘 알겠고 이제 마음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하고 있으면은 엄마가 진짜 머리에 꽃 달 것 같아. 그래서 있으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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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차라리 놨으면 좋겠대.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오죽하면 엄마가 아는 것만 세네 번 돼요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바람을 폈다가 다른 여자랑 있다가 그 와중에도 바람나서 딴 여자랑 있었다니까 이분은. 내 눈에 너무 훤히 보인다니까. 그리고 엄마도 지레 짐작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내 옆에 그냥 있었으면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냥 사람이 너무 좋은 마음 때문에 본인은 그냥 내 가슴 치면서 여태까지 그냥 이 세월을 그냥 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대준님이 지금 바람을 피운 게 엄마 1, 2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리 못 봐도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엄마랑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지금까지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엄마가 다 아는 부분을 빼놓고서도 이분은 이미 너무 많은 여자들의 너무 많이 거쳐서 왔어요. 엄마랑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도.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떳떳해 이분은 돌아올 때마다? 뭘 그렇게 잘못됐다고 빌면서 돌아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그래. 맞아요. 이거 습관이고요. 이 대주님 습관이고요. 버릇이고요. 이거 못 고쳐요. 엄마 이분 다시 받아주고 이분이 그러면 엄마가 만약에 진짜 마지막이야 하고서 잡아줘도 이분 잠시 잠깐의 미안한 마음 그리고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 그거 진짜 잠깐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었을 때는 이 지금 이 내연녀 있죠? 네. 이 사람하고 지금 다 정리된 것도 아니에요. 나 정리 안 됐어요. 네, 정리된 네.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엄마가 이 사람이랑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이 여자랑 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여자도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여자도 절대로 한 남자 바라보고 못 살고
이 여자도 바람핀 거, 이 대주님하고 처음도 아니고, 이것도 막장이라 그래요, 이 여자도. 개념 없어, 진짜. 엄마. 이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본인 새 인생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죽하면은 신에서 신땅에서 점을 보면서 살지 말라고, 이거는 못 고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원 부부인데, 원 부부가 살겠다는데. 근데 이 대주님이 봐도, 이 대주님만 봐도 본인도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 그게 맞아요. 자신이 없어. 왜냐면은 나도 네 옆에서 그냥 진짜 좀 잘 있고 싶은데 나도 자신이 없어. 이런 사람을 뭘 데리고 뭘 고쳐서 살겠냐고. 엄마만 분명히 나중에는 정말 내가 미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계속 가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마음을 좀 엄마가 좀 굳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넘기고 또 알고 있으니까 용서를 해서 받아주고 이게 벌써 반복이 네다섯 번의 반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마지막이다 하면서 엄마는 받아줬는데 한 번도 이 대주한테는 마지막인 적이 없어. 이거는 분명히 또다시 반복이 될 거고요. 이 대주님은 절대로 한 곳에 만족하고서 붙어서 있지를 못할 거고 엄마가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 대주님이랑 만약에 다시 이렇게 산다라고 하잖아요. 얼마 안 돼서 이분은 또 나가요. 밖으로 또 돌아요. 엄마가 마음을 좀 굳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더 이상은 받아주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도 내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분하고 정리를 못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또 그런 일이 생길 거고, 분명히 올해도 엄마는 스트레스로 진짜 병원 들어가서 눕는다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정리를 웬만하면 하세요. 올해 그냥 차라리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지나서 엄마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내 마음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분명히 엄마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50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본인.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한 6년? 6, 7년쯤 전에 이 대주님하고 완전히 끝나라 그랬었거든요. 원래는 6, 7년쯤 전에 완전히 끝나, 분명히 그 일이 있었을 거예요. 6, 7년쯤 전에, 그쵸? 원래는 그때 완전히 끝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 엄마가 안 되겠다. 나 이제 안 되겠다. 나 못 하겠다 하고서 엄마 마음이 분명히 돌아섰었을 거예요. 그때. 네.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10년을 또 끌고 오는 것밖에 안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를 하시고, 본인 인생 살라고 지금 어른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본인 혼자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이 대주님하고 그때 끝냈었으면은 본인한테 4년쯤 전에, 원래 요때쯤 전에, 이때 분명히 본인한테도 남자가 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놓치고 다 지나가 버려진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람은 분명하게 또 들 거니까 그때 차라리 친구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오죽하면은 차라리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겠냐고, 신에서. 이 사람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가란 소리를 하질 않아요, 엄마. 아시겠죠? 마음고생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남편의 미래는 어떤가요? 그냥 이거 여자 문제 외에. 여자 문제 외에도요, 이 대주님은
분명히 여자 때문에 이분은 진짜 바닥을 칠 것 같아요. 여자 문제를 빼고 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분이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계속 밖으로만 돌고 계속 겉돌기만 해요. 사람도 네.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라 그러거든요. 지금 어른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이분은 계속 겉돌다가 분명히 바닥을 칠 거예요. 그리고 이분 거기 지금 여기 한국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분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떨지는 몰라도 이분 분명히 여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관제 맞을 수 있어요. 이분 소송당할 수도 있다고. 전에 여자 때문에 소송당했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이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그냥 이 상태로 갈 수가 없다고요. 이분은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고도 앞으로 4년, 5년, 4, 5년만 놓고 봐도요. 관제가 또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질은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계속 당연히 손해죠. 계속 손해가 될 수밖에 없죠. 돈이 들어오면 뭐예요? 계속 밖으로 다 내버리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산다 그래서 엄마, 이 대주님이 엄마한테 돈 갖다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응,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이고 만약에 금전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밖으로 돌고 소송 걸려서 나가고 관제 걸려서 나가고 여자 때문에 나가고 이분은 재산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은 그래도 이걸 유지를 하고는 갈 거예요. 지금은 이걸 유지를 하고 간다 그래도 나중에는 이분 절대로 그거 유지하고 못 가요. 그리고 분명히 관제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엄마가 옆에 있는다 그래서 절대로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을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본인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고 차라리 본인 인생을 사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애들이 크니까는 이제 또 애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하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참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혼을 안 하고 따로따로 어차피 지금 따로 사는 건데 네. 이혼해주지 마세요. 엄마 이혼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혼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살면서 차라리 거.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받아주지도 마세요. 절대로 이 대주님 절대로 받아주지 마세요. 엄마랑 이제 합이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잘 맞는 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이 대주님 성향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합이 안 맞는다 그래서 계속 바람을 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네네네. 그거로는 아니고 저는 사실은 그냥 완전히 정리를 해서 그냥 엄마도 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대주님이 하는 거를 보고 지금 이 상간녀 있잖아요. 이 여자를 봐서는 엄마가 이혼을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둔다라고 하면은 이혼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둔다라고 하면은 사실 엄마도 새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 좋은 사람이 생기면은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정리를 하고 너는 네 인생 살고 네 갈 길 가라 하고 그냥 보내고 이제 엄마는 내 인생을 사시든 어찌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대주님은 절대로 받아주지 마세요. 엄마 옆에서 절대로 머물러서 있지 못해요. 근데 엄마가 이혼을 안 해주고 계속 이 상태로 두잖아요. 만약에 나는 남자 필요 없어. 나는 다른 남자랑 살 생각 없어 하고서 그 대신에 너도 어디 가서도 그냥 바람나무로 살아.
그냥 내연남으로 살아. 네. 이렇게 만약에 두신다라고 하면은 이 대주님 진짜 정말 한 20년쯤 지나서 이 대주님이요? 어우 명줄 길어요. 엄마가 제 명에 못 살아 이 대주님하고 살면. 그러니까 미쳐 죽지. 저도 명줄이 긴가요? 엄마는 이 대주님하고만 안 살면 오래 살겠어. 진짜 농담 아니에요. 명재촉하게 생겼다니까. 결론은 칼자루는 엄마가 쥐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든. 근데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고쳐질 거니까. 판단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로. 박지범 상황에서 또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길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네, 정말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시겠죠?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